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라기형이에요. 오늘 130번째로 소개할 공룡은 거대한 초식 공룡 무리들이 움직이고 있군요. 에드몬토사우루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늘 소개할 공룡 바로 우그루나 알루크입니다. 우그루나 알루크는 중생 내 백악기 때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공룡입니다. 우그루나 알루크의 길이는 자동차 두 대 정도의 길이. 높이는 어른기보다 훨씬 더 높은 높이. 무게는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크기는 에드몬토사우루스와 비슷하긴 하네요. 우그루나 알루크의 뜻은 풀을 뜯어먹는 고대의 동물이란 뜻인데 이 공룡은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견되었고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이누이트들이 사용하는 방언인 이누피아툰으로 풀을 뜯어먹는 동물이라는 의미의 단어와 고대라는 뜻의 단어가 합쳐져서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응? 알래스카라고요? 그추운 곳에서 어떻게 산 거지요? 과거에 따뜻한 적이 있던 남극처럼 알래스카도 우그루나 알루크가 살았던 당시에는 나무로 덮여있을 정도로 따뜻했기 때문에 공룡들이 알래스카에서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북쪽에 위치해 있어 우그루나 알루크는 몇 달간 계속되는 어두운 겨울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저기 우르그나 알루크 무리들이 먹이를 찾고 있군요. 우르그나 알루크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우그루나 알루크는 에드몬토사우루스처럼 질긴 식물들 등 다양한 식물들과 씨앗, 과일들을 수많은 어금니로 강판처럼 잘게 씹어먹고 살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 우그루나 알루크 옆에 에드몬토사우루스도 있고 아네, 영상 보기 전에 썸네일 보고 왔지? 우그루나 알루크는 사실 에드몬토사우루스의 덜 자란 개체로 여겨지는 공룡으로 이 이름은 사실상 의문명이 된 상태입니다. 우그루나 알루크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그때는 에드몬토사우루스의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에드몬토사우루스의 화석과 비교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고 우그루나 알루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후 2020년 다시 연구를 통해 별개의 공룡으로 분류할 수 있는 특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에드몬토사우루스 1종으로 재분류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는 에드몬토사우루스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이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우그루나 알루크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고생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룡이 좋다면, 브라이킹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오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